그 이제 컬러별 이제 대화법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잖아요. 뭐 빨강색은 약간 좀뭐 쏘고 약간 지속적이고 이런 거. 뭐좀 이런 빨강 성향의 사람과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빨강 성향의 사람들은 화를 바로바로 내잖아요. 잠깐만 멈춰주고 화 내게 좀 기다려주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아버지도 빨강색이 많으세요. 그래서 욱 하고 이렇게 막 따다다다다다다 하거든요. 그럼 그게 되게 기분이 나쁜 말인데, 실상은 화낼 일도 아닌데 왜 저런 거 갖고 화를 그쵸. 내지? 라고 생각해서 기분 나쁜 말인데, 이제 저는 알잖아요. 잠깐 기다려줘요. 그럴 수 있죠. 맞아, 맞아. 아, 아빠 말이 맞아, 맞아. 이렇게. 그럴 수 있지. 그냥 이렇게 맞춰줘요. 우선은 맞춰줘요. 그러면 이 빨간색 사람들은 올랐다가 또 바로 또 내려요. 금방. 그걸 맞춰주면 내려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약간 조금 이제 푸른색 계통이다 보니까 푸른색도 있고 이제 붉은색도 있는데 이게 그 빨간색의 상식에 맞지 않은 얘기를 하면 바로 대응을 해버리니까 더 난리가 나요. 이제 거기서 싸움이 벌어지는 그쵸, 그쵸,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제가 엄마한테 이야기를 해줬죠. 곧 잠깐의 시간만, 한 1, 2분, 2, 3분만 그냥 이야기할 수 있도록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제가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아빠가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렇지, 아빠. 아, 그럴 수 있겠네. 아이고, 아이고, 그럴 수 있겠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내려앉았을 때 이성으로 돌아와요. 우리가 뚜껑이 열린다고 하잖아요. 화가 났을 때. 뚜껑이 열리면 이성적일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상식적인 말을 해도 안 받아들여져요. 즉 예를 들면 작가님께서 작가님은 안 그러실 것 같아서 예를 들면 엄마한테 가서 따지는 거. 엄마 결혼한 사람이 이서방 있잖아. 나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했어. 나 지금 너무 화나. 나 이서방 때문에 못 살겠어. 막 화가 나가지고 엄마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언어로 얘야 싸우면 안 된다. 남편이랑 그렇게 싸우면 안 되고 남편에게 뭐 대들어서도 안 되고 사이좋게 지내야지. 느낌이 어떨까요? 그 사람 느낌이. 더 싸우실 것 같은데. 속이 뒤집어지는 그쵸. 거죠. 열불 나죠, 열불. 열불 나죠. 근데 엄마가 탁 맞장구를 쳐주면서 그래, 화날 수 있겠다. 그랬겠구나, 화났겠구나 라고 잠깐 2, 3분간 맞장을 쳐준 다음에 쳐주면 이 레드 사람들은 이성으로 돌아오면 그때 상식적인 생각을 해요. 그랬을 때, 그런데 이 서방이 이런 면도 있어, 엄마. 내가 사실은 화를 좀잘 내는 성격이잖아. 이렇게 조금만 맞춰주고 기다려주면 본인이 알아서 사과할 것도 금방 사과해요. 되게 솔직하거든요, 레드 성격들은. 그래서, 엄마, 내가 잘못했지? 그래, 내가 가서 사과할게. 이렇게 솔직하게 하는데, 거기에서 상식적이고 올라가 있는데, 뚜껑이 지금 열려 있는데 상식적인 얘기하면, 나 엄마랑 다시 얘기 안 해! 하면서 이렇게 가버리게 되죠. 이건 친구 간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남자친구가 있잖아? 이렇게 했어.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조금 맞장구 쳐주다가, 그런데, 걔가 내려갔을 때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작가님의 여자친구가 레드라면, 맞춰주고, 기다려줬다가, 상식적인 이야기를 하고요. 자, 블루는 어떨까요? 블루는 일단은 그럼 말을 잘안 하죠? 그쵸? 그럼 기다려주진 않을까요? 말을 할수 있게끔. 자존감이 갑이라고 했잖아요. 본인이 말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근데 속 터져요, 이거. 되게 답답해요. 특히 레드 성향은. 이거 미칠 것 빨강 하나 같아요. 안 맞겠다, 이건 진짜. 근데 연애 때는 매력적인 거 아시죠? 반대니까. 네. 내가 갖고 있지 않은 면을 갖고 있거든요. 연애 때는 내 말을, 이 빨강의 말을 너무 잘 들어줘, 그치, 너무 잘 해주는 파랑이. 거네. 줄줄줄줄줄 떠들게 하니까. 그쵸. 그리고 파랑이 다 경청을 잘 들어주는 해주니까. 거지. 그래서, 와, 너무 좋아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결혼하면 이상과 현실은 다르죠. 다르죠. 결혼했더니, 이제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혼 전에 그 사랑했던 이유 때문에 결혼했는데, 결혼해서는 그 이유 때문에 때문에 싸우는. 이혼한다라고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제 친구가 여드름이 굉장히 많은 얼굴인데, 그 남편이
결혼 전에는 그게 하나도 안 보였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콩깍지가 쓰인다는 말 맞나 봐요. 네, 컬러가 다를수록 콩깍지가 쓰이면 그 사람의 그 부정적인 모습이 안 보이고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그 상대방의 컬러의 그 장점이 보이니까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근데 겨루른을 하니까 장점이 보이는 게 아니라 단점, 컬러의 그림자의 그 부정적인 면이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남편이 하는 말이 결혼하니까 얼굴에 그 여드름 자국이 보인다고.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결혼하면은 한눈을 감고 살으라는 말. 네, 그 말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아, 진짜 이 색깔 공부해야겠네요, 진짜. 이거. 아니, 뭐 자녀 관계를 떠나서 이거 색깔을 알면 진짜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이게. 네, 그래서 부모들이 상담 올 때 저는 이제 12가지 컬러가 다 있지만 가장 원색인 빨강, 노랑, 파랑으로 이제 분류를 해요. 예를 들면 애니어그램도 뭐 장형, 가슴형, 머리형으로 나뉘잖아요. 그것처럼 컬러도 여러 색이 있지만 사실 모으다 보면 이제 빨강, 노랑, 파랑 이렇게 원색으로 모여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딱 부모님이랑 이야기를 할 때 아, 이분은 레드형 부모님이다. 그러면 레드형 부모님은 실컷 말씀하시게 내비둬요. 한 시간이고 두 시간이고 말씀 다 하세요. 네. 그리고 본인이 다 결론 내요. 그러니까 저는 뭐라고 이야기를 네, 해드린 건 아닌데 네. 원장님이랑 얘기하고 나니까 네 정리가 다 됐네요. 이게 이제 레드형의 부모님이라서 맞장구만 쳐주면 돼요. 레드형 부모님들은 그 다음에 이제 블루형 부모님들이 오시면 블루형 부모님들은 말을 오늘 저 말 많이 했잖아요. 이렇게 말 많이 하면 안 돼요. 왜요? 싫어해요. 불륜형들은? 아, 네. 그래서 불륜형 어머님들이 오셨을 때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내 아이의 있는 그대로의 상황만 이야기를 해주면 되지 어째서요 저째서요 막 사담이 길어지게 되면 너무 싫어하시고 힘들어하세요. 그리고 불륜형 부모들이랑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계속 톡톡 던져야 돼요. 제가 왜 계속 지금 이야기하면서 작가님한테 계속 질문 던졌잖아요. 네. 왜 그런지 아시죠? 네. 제가 파악했을 때 네. 블루형이실 것 같아서 제가 열심히 질문을 네. 던진 거예요. 그래야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옐로우형 부모들은 밝고 따뜻하고 배려를 잘하는 대신에 걱정 근심이 많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공감해 주는 게 필요해요. 어머 어떡해 어머니. 그랬군요. 어떡해 힘들었겠다. 속상하셨겠다. 이렇게 공감만 해주면 본인이 알아서 또 답을 찾아가세요. 이게 그러면 색깔이 12가지가 네.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일반적인 색깔 뭐 빨강, 파랑 대중적인 색깔도 있지만 네. 조금 대중적이지 않은 색깔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게 실제 그 선택에서도 네. 저는 덜 손이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빨강, 파랑은 그렇지 않아요. 네, 선호하는 색깔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날 왠지 모르게 예쁘게 끌리는 느낌들이 있는 거죠. 우리가 음식을 뷔페라고 해요. 뷔페라고 했을 때 오늘 왠지 고기가 끌리는 날이 있어서 고기를 많이 먹고 네. 물론 비싼 것부터 먹어야겠다라고 네.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네. 나 오늘 좀 새우, 해산물이 더 끌려서 네. 해산물을 먹는 그렇죠. 날도 있잖아요. 네. 그날 자기 컨디션에 따라서 그래서 그날 심리에 따라서 고르는 게 다 달라요. 의외로 원색보다는 다른 섞여 있는 색들을 많이 골라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렇게 단색으로만 갖고 있지만 그 120가지의 색깔에는 위아래 이렇게 다른 색깔들이 있어요. 그래요? 제가 안 갖고 왔네요. 예를 들면 여기 이렇게 선이 있죠. 네. 선이 있는데 이 위에는 노란색이고 이 밑에는 이제 파랑색일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어떤 무엇인가를 끌린다라는 거는 그 사람의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가 또 존재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레드가 다 뭐 열정적이고 예쁘고 뭐 사랑에 관련된 색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겁내하고 그쵸. 싫어하는 사람이 네, 있어요. 그쵸. 어렸을 때 뭐 교통사고를 경험했다든지 피를 보고 놀랬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요 셋 중에서도 우리 작가님도 색을 골라보실 때 아마 푸른 계통을 많이 선호하셔서 들으실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해봐야겠어요. 네네. 좀 이 컬러를 이용해서 뭔가 내 삶의 좀 행복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그런 셀프 테라피. 제가 정말 만족도가 높았던. 네. 왜냐하면 내 마음이 왜 이래? 네. 사실 내가 왜 이러는지를 잘 몰라요, 사람들은. 네, 내가 왜 화가 나는지 이걸 잘 모르고 네. 내가 왜 열등감이 심한지 이런 것들을 잘 몰라요. 근데 이 빛과 그림자를 조금 이해하시면 좋은 게 뭐냐면 네. 이 컬러는 빛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빛이라는 거는 그림자랑 항상 같이 있어요. 약간 음양의 조화랑 같은데 네. 낮이 있으면 밤이 있잖아요. 그리고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듯이 이 빛 뒤에는 그림자라는 게 항상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좋은 성격, 나쁜 성격이라고 할 수 없는 게 이 컬러의 장점이 있다면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나랑 나라는 동화책에 보면 두 가지의 마음이 항상 사람한테는 존재한다. 아, 먹고 싶다? 아니야, 다이어트 하고 싶다. 먹고 싶다? 다이어트 하고 싶다. 두 가지의 마음이 항상 존재하는데 예를 들면 빛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림자는 안 보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어둠이 밀려오고 그림자가 크면 빛이 또 안 보이는 그쵸. 거잖아요. 네. 그것처럼 내 마음에 긍정적인 생각이 많으면 많을수록 부정적인 생각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쵸. 거고 또 부정적인 생각이 많으면 긍정적인 생각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 마음의 선택은 누가 한다? 내가 한다. 그래서 내 마음이 지금 우울해. 네. 그러면 이거는 약간 좀 부정적이잖아요. 그쵸. 나는 밝은 빛을 향하고 싶은데 네. 내가 지금 우울해. 네. 내가 왜 우울할까? 그래서 내 우울한 면을 하면서 아니야 나는 밝은 빛을 보고 싶어. 그러면 조금 밝은 색깔 선호를 이제 키워드를 알고 있다면 아 옐로우 의 빛 햇살 나는 밝은 빛을 보고 싶어 하면서 색칠할 수도 있고 또 옐로우를 볼 수도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마음을 의식적으로 컨트롤하는 거죠. 나는 빛으로 갈 거야. 긍정적으로 갈 거야. 그리고 굉장히 자존감이 높은 색이거든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색이기 때문에 이 열등감, 이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 필요가 없어. 옐로우 컬러를 보면서 아니야 나는 내가 너무 소중해. 그래서 내가 좋은 생각을 먼저 할 거야. 긍정적인 생각으로 나는 나아갈 거야. 라고 의식적으로 애를 쓰는 거죠. 근데 그게 되게 도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 사람들은 대부분 우중충하니까 뭐 검은색을 입는다든지 여태 사실 컬러 알기 전에는 그랬어요. 비 오는 날이라든지 날씨가 안 좋은 날은 기분이 우선 일단 별로야. 그렇죠. 기분이 일단 별로기 때문에 그냥 대충 옷을 입는다든지 바지 입고 그냥 뭐 검은색 뭐 코트 입고 나를 드러내고 싶지 않다라는 그 마음이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그날 하루를 그냥 그 기분으로 인해서 하루 종일 나는 그 기분으로 살아가잖아요. 근데 컬러를 배우고 나서는 우중충해. 비가 와? 아, 기분이 내가 안 좋아지려고 해? 아 이거를 빨리 긍정으로 가야겠다라고 지금 이제 생각을 했잖아요. 네네. 컬러를 배웠기 때문에 네. 아 그러면 가장 밝은 옷을 입는 거죠. 가장 예쁜 색깔의 옷을 내가 좋아하는 색깔의 옷을 고름으로 인해서 내 기분을 우선 일단 좋아지게 하고 그래서 저는 빨간 우산이 많아요. 맞네. 네, 그 빨간 우산을 쓰므로 인해서 네. 그 우중충한 그 그림 안에 이제 포인트를 딱 주는 힘. 그래서 오늘의 나는 날씨는 이러지만 내 삶은 이렇게 포인트를 찍는 힘처럼 열심히 살 거야 하면서 그런 컬러를 이용해서 제 생활, 일상생활에 이제 도입을 해서 테라피, 자꾸 긍정적인 부분으로 내 생각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죠.
아, 진짜 그 빨간 우산 갖고 나가면 힘 날 것 같아요. 네. 비 오는 날. 네. 네. 이게 예뻐 보여요. 네, 또. 그러니까요. 보통 이제 검은색 우산 많지 않나요? 보통? 파란색 우산이요. 저는 색깔 우산을 그래서 컬러 배우고 나서부터는 다 색깔 우산. 근데 이거 정말 필요해요. 엄마들한테 제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비 오는 날 또는 눈 와서 많이 흐리고 그런 날은 아이들 색깔 우산이라든지 옷도 환한 거 입게 해요. 왜냐면 교통사고의 위험도 줄어들거든요. 왜냐면 잘 안 보이거든요. 검은색, 회색 이런 옷을 입었을 때 특히 깜깜한 밤이 됐을 때 저도 운전하지만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밝은 옷을 입으면은 보여요. 사람이. 그래서 아이들 우산도 좀 밝은 색으로 해주는 것이 교통사고 위험에 좋다라고 들었어요. 네. 그 이제 작가님은 그럼 이 컬러 테라피를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저는 여러 선배님들한테 많이 배웠죠, 교수님들한테. 이게 뭐 컬러 테라피 우리는 계보가 있나요, 이게? 네, 역사가 뭐. 좀 오래됐나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오라소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영국에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도 있고 네. 제가 좀 여러 개를 많이 배웠고 지금 이제 제가 이제 CPA 쪽에서 네. 배우는 것들을 이제 우리 원장님들이 활용도가 높아서 그 네. 프로그램을 쓰고 있고 그다음에 일본에서 이제 휴먼 네. 칼라라고 해가지고 또 들어온 칼라도 있고 외국에서부터 많이 그럼 전 세계적으로 이게 많이 그렇죠. 활용되고 있는 거네요. 네. 어. 요즘 좀 부각되는 것 같아요. 그럼 이걸 만약에 뭐 영상을 보고 아, 나 좀 네. 배워보고 싶다. 네. 우리나라에서 배울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어 많죠. 저한테 오세요. 제가 물론 우리 대가님들도 또 네. 소개를 해드릴 수 있지만 네. 우선 뭐 기본적인 거 저한테 배우셔도 되고 네. 제가 이제 마인드 테라피 과정이라고 해서 제가 컬러인 마인드 연구소를 또 운영하고 있고요. 네. 그 안에는 컬러 테라피도 있고 사실은 마인드 테라피에 안에는 컬러 외에도 여러 가지 도구가 있거든요. 어. 그 안에는 이제 아로마 테라피 또는 이제 뭐 푸드 테라피, 그다음에 명화 테라피, 인문학 테라피. 그래서 제가 그 알고 있는 그 교수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잠재력을 다 끄집어내 가지고 지금 네. 테라피 과정을 열고 있거든요. 아. 그리고 KBS 스포츠 예술 과학원에서 네. 그 심리 브랜딩이라는 심리 브랜딩이라는 그 과정 안에 또 여러 가지 테라피를 할 수 있는 걸 배울 수 있는데 이제 충남에서도 제가 이제 그 KBS 과정을 가지고 와서 마인드 테라피 과정을 또 열게 되거든요. 아. 3월, 6월, 9월, 12월 이렇게 열게 되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컬러 테라피에 대해서 이렇게 뭐 책 보시는 것도 좋지만 한 번쯤은 내 인생을 위해서 나의 어떤 관계를 위해서 내 삶의 질을 조금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컬러 테라피를 배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교육을 좀 자격증이 되는 거예요? 네. 컬러 테라피 뭐 2급, 1급, 또 이제 강사 자격증도 있고 그래서 저처럼 이렇게 강사 자격증을 따고 강의를 하셔도 되고요.